자, 오늘은 이제 여기가 참 좋죠? 햇볕이 잘 들고 햇볕이 잘 들고 있습니다. 이제 더덕씨앗을 저 밑에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. 이제 여기다 햇볕이 잘 들인다 이렇게 뿌려주기 위해서 이제 뿌려주면은 저기들이 그냥 실렁실렁 이렇게 뿌리고 막 져서 주면은 저희들이 나는 건 나고 이제 뭐 그러겠죠? 이제 내가 안 캐먹어도 다른 사람도 또 캐먹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야가 번식을 해서 또 번식 자라나서 또 여기저기 번식을 할 거고. 자연에서 주는 것만 먹지 말고 이렇게 해주는 것도 나쁜 건 아니죠. 제가 저쪽에서도 많이 갖다 뭐막 뿌려놨습니다만 그래도 남은 나는 대로 막 이렇게 막 뿌려놔야 또 대대손손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먹을 수 있겠죠. 야, 여기는 인자부장마이버섯이 이렇게 또쭉 나있죠? 자, 쭉 줄라 있는 걸 한번 봐보십시오. 이렇게. 이거는 진짜 줄이네. 쭉. 야, 어떻게 심어놓은 것처럼, 10cm에 하나씩 이렇게 쭉 나있어요. 그죠? 10cm 하나씩 나있고. 이제 여기서 또좀 건너뛰어갖고, 또, 여긴 조건이 안 좋은가 봐. 여기서 이제 쭉 이렇게. 봐보세요. 진짜 줄로 심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나 있죠? 카메라 너무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, 이렇게 심어놓은 것처럼 나 있어요, 진짜로. 쭉, 이렇게. 여기까지 이렇게 쭉 줄로. 진짜로 심어놓은 것처럼 나 있어요. 이야, 대단해. 영지, 블루투스도 이렇게 막 나있습니다. 어떻게 그 나무 밑에 딱 그렇게 나있냐. 야무지게 나있네. 이 영지 같은 경우는, 해마다 따먹으려면은 전지가이로 뚝뚝 잘라갖고 갖고 다닙니다. 여기 잘 안 부러져요, 이게. 이게 안 부러지잖아요, 이게. 상당히 질깁니다, 이게. 안 부러져요, 이렇게. 그래서 이거는, 저걸, 전지가위 같은 걸로 뚝뚝 잘라가지고 따면은, 해마다 따먹을 수 있죠? 네, 큰 참나무, 빈 구루타기인데, 이렇게 보면은, 해마다 따먹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. 엄청나요. 많이. 자, 여기도, 이렇게 쭉 줄을 지어서 나오고 있습니다. 자. 사실, 너무 많아서 찍기도 식상한데요. 그래도 카메라 꺼내기가 귀찮지만은, 그래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, 산에 못 가시는 분들,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라도 보시고, 눈욕이라도 하시라고, 이렇게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항상 이맘때 되면 이게 특히 민자주방망이버섯은 나는 시기가 길어요. 나는 시기가 길기 때문에 올해는 희한하게 그 송이 능이도 나는 시기가 길었잖아요. 이제 그 조건들이 맞아준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시기가 기니까 여유 있게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따갖고 드시면 됩니다. 자연이 내어주는 거니까요. 이건 충분히 드셔도 되죠. 자, 이건 또 해마다 따는데 구강자리입니다. 자,
그 아무도 막 밟아보면 안 돼요. 그거 막 그런 데 나는 데요. 예.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. 자,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, 이제 나오고 있죠. 아, 그러니까 단정 짓건데, 아직, 깔때기 버섯은 이렇게 이르다는 거. 아직 이릅니다. 제가 봐서는, 한 일주일 이상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이제, 이게 상당히 이게 크면은 상당히 큰, 대전만하게 커지죠. 근데, 이렇게 조그만하다는 거는 이렇게, 아직 일주일 정도 이르다는 거죠. 아직 일주일 더 기다리십시오. 자, 여기도 이렇게 이제 막 나오고 있습니다. 그죠?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하얀 이 하얀 균사들도 이 하얀 균사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있죠? 많이 있고 이런 게 지금 다 나오고 있고 이쪽으로 지금 쭉 상당히 많이 나오는 지역인데 올해는 이렇게 늦습니다. 많이 늦어요. 사실 송이 능이도 올해 상당히 늦었잖아요. 그러니까 역시 자연은 이거라고 또 빠를 수는 없잖아요. 역시 자연을 우리가 거스릴 수가 없어요. 이야, 여기는 숲속에 이 다래노쿨이잖아요. 이 다래노쿨이 이렇게 우거져 있는데 이 아래 이렇게 깔때기 버섯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요. 그죠? 이 안에서도 그러고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자 여기 보시면 많이 나오고 있죠? 그러니까 사실 이런 데는 제가 해마다 한 부분에서 이런 거는 사실 만나면은 한번 만나면은 보통 2km, 3km 정도 딸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나는 지역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와보니까 그렇지만은 이 우거진 이렇게 정글을 뚫고 누가 뭐냐 와보진 않겠죠.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어려서 그렇지 이거는 사실 이제 좀 한번 하나 따볼게도 자 아직도 이제 깔때기 이게 이제 깔때기 모양으로 돼야 이제 성장을 한 거예요. 근데 깔때기가 아직 안 됐잖아요. 이제 깔때기가 돼가려고 그러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 한참 더 커야 되는 겁니다. 아주 연하잖아요. 예. 이게 이거 한 3배, 4배 정도는 더 크죠. 제가 현장에 일이 바빠서 이제 올 기회가 없겠지만은 올해는 그래도 역시 올해도 이렇게 구경을 하네요. 참 이게 이제 컸다면 제 시기에 맞춰 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. 항상 버섯이라는 게 다른 게 송이 능이가 늦듯이 올해도 역시 미얀주 방망이도 늦고 깔때기 버섯도 늦다는 걸 아시면은 이제 감 잡으시겠죠? 이렇게 감 잡으시고 산행하시는 분들 산행하십시오. 버팀목도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